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그 5월의 첫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며 주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로 가득 찬 날이며 오늘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찬 날이며 오늘이 바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놀랍게 나타나는 날이며 오늘이 바로 승리의 간증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5월 1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축하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마가복음 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우리는 5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몇 가지 기적을 목격하였고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적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도록 빵과 물고기가 불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1981년에 저에게 있었던 감동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벤슨 이다오사 대주교가 R.W. 스첸바치를 설교자로 초청한 어느 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R.W. 스첸바치가 설교하고 기도한 후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간증자로 양쪽 귀가 들리지 않던 젊은 여성이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R.W. 스첸바치와 벤슨 이다오사 대주교가 그녀의 청력을 검사했고 그녀가 실제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게 큰 영감을 준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치유 간증에 대한 두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벤슨 이다오사 대주교와 R.W. 스첸바치는 그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뛰고 또 뛰어다녔습니다. 이들은 아주 많은 위대한 기적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목격한 첫 번째 또는 유일한 기적인 것처럼 축하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하해야 합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단순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즐거워하십시오. 매일 그분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축하하십시오. 작은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의 심령은 항상 그분의 크신 사랑, 자비, 은혜에 대한 경배와 찬양,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과 은총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시편 68편 19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아하고 소리칠 만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는 우리의 관점들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단순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축하하십시오. 작은 기적은
없습니다. 작은 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리를 내며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또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때 즉각적인 그리고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치유될 때는 우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체로 증상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고 또 점진적인 치유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만큼 흥분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소리치며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찬양은 찬양을 낳으며 기쁨은 기쁨을 낳게 되어 있고 믿음의 반응은 더 큰 믿음의 반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라도 셀 모임을 시작할 때 감사의 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셀에 합류해서 셀 모임을 가질 때 먼저 감사한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쭈뼛쭈뼛 하기도 하고 뭐 큰 일이 없었던 게 감사해요. 한 주간 뭐 별탈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큰 감사를 더 감격해야 하는 감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은혜들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찬양이 찬양을 낳으며 간증이 더 큰 간증을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매일 나의 삶에 있는 당신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번영, 건강, 평안, 기쁨, 승리, 영광의 삶을 매일 축하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이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매일 나의 삶에 있는 당신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번영, 건강, 평안, 기쁨, 승리, 영광의 삶을 매일 축하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이 이제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